영양고추가 13,000원. 아, 이거도. 이거는 13,000원. 영양에서 올라온 고추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고, 지방 고추들은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가격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예, 이건 전부 다 영양고추고요. 고추 좋네. 예. 근데 아직 고추 시세가 지방께 안 올라와서 확실하게 모른다 카네, 작년하고. 근데 13,000원 고추 좋다, 그죠? 아, 청양고추는 17,000원. 아니야, 고기차는 아, 아, 저쪽 거는 14,000원. 이거 14,000원? 요거는 13,000원, 저쪽에는 14,000원. 14,000원. 청양고추는 17,000원. 지방길 가면 어디? 영양고추. 아, 이거는 영천고추. 14,000원. 이쪽은 영양꺼라. 영양꺼는 우리 뒷거래. 아. 이건 얼마라고요? 14,000원 그랬잖아요. 여기 이쪽도 14,000원. 요거는 이제 꽃이 뜬건 15,000원. 태양촌 15,000원. 태양촌은 아무래도 더 비싸죠. 딴데 가면 17,000원씩 해요, 태양촌. 뭐 사실 겁니까? 뭐 동영상 찍는 겁니까? 동영상 찍어서 올리려고요. 아이고, 금호농산. 아, 그래 올려갖고는. 우리 인터넷 다 해. 아, 그래요? 네, 우리 인터넷에도 택배 받아가 판매해. 아, 그래요? 그, 인터넷 이름이? 금호농산으로 올라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예, 금호농산 택배도 하고 계시고, 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실 수 있대요. 인터넷으로 직접 하시는 거하고 또 딴 사람이 올리는 거하고 다르잖아. 아니, 그, 금호농산으로 하면 여기 들어가서 또 볼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 보는 거는 지금 몇 개 안 올라와있어. 연금하고 이거 땅 품목하고 다 같이 올라와. 아, 연금도 있고 모든 네, 품목을 다. 아, 그러시구나. 예, 예. 이제는 우리 단골 손님들만 아시는 분을 사러 온다고 해서 그래요. 예, 예. 단골 손님 위주로 인터넷을 하고 계시는데, 농산, 우리 농산물은 다 하고 계신답니다. 직접 비가 좀 나오셨는데, 진짜로. 오늘 비가 와가, 우연어. 와, 부자시네. 대구에도 집도 있고. 네. 아, 그러시다. 14,000원, 15,000원. 먹을 낙하니까 이게 사이가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 쪽이 없어요. 그거는 만 얼마나 하셨어요? 15,000원, 14,000원. 이거는 두 개도 하나 뒤집었고, 뒤집어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르기가 전부 고르다고 이야기를 할 텐데. 어찌 잡면은. 와. 그렇죠. 원래는 10만 원도 말고. 한 절에 10만 원도 간다고요? 원래는 시마늘도 많이 없다고요. 아, 시마늘이 별로 없다고. 예. 시마늘이 뭐가 시마늘이고? 내년에 심을 거. 씨앗 할 거. 뭐. 안 됩니다. 이거는 저장용이라가 절대 안 나옵니다. 아, 그 용도가 또 다, 그 용도가 다 있습니다. 시마늘 지금 내년에.